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자, 그러면 뉴스 3부터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 아유, 다우가 이제 또 힘을 받는가 싶은데, 네. 뉴욕 증시에서 다우가 1.3% 상승을 하면서 또 트럼프가 추가 부양 행정명령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네, 어제 뭐 일부 말씀드렸는데 오늘 사실 첫 번째 뉴스로 다우 지수 1.31% 오른 뉴스를 고른 이유가 좀 있는데요. 네. 어제 27,792.88포인트로 이제 거래를 마쳤고요. 대형주의주의 스탠다드 포어스도 9.19%가 올라서, 물론 다우지수 오른 거에 비하면 조금밖에 안 올랐어요. 왜냐하면 다우지수의 이제 구성, 다우지수는 몇 종목 안 되잖아요. 네. 여기에 뭐, 예를 들면 보잉이라든지 이런 대형주들이 확 올라 버리니까, 이런 게 이제 많이 이제 자극을 받은 건데, 어쨌든 S&P 지수가 7거래일 연속 올라서 사상 최고치까지는 이제 1% 남았습니다. 1%만 오르면 이제 네, 사상 최고치. 다시 사상 최고치가 아닌 거니까, 야, 대단한 뚝심이죠. 이게 나스닥은 뭐 가볍게 뭐 빵 주식이라든지 마가 주식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를 하면서 사상 최고치 넘긴 게 얼마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이 전통주들, 그러니까 언택헌택이다, 또 기술주다, 전통주다, 또 성장주다, 가치주다 이렇게 대별될 때 이 성장주의 대칭점에 있는 주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게 스탠다드 포어스거든요. 네. 근데 이런 주식들도 이제 랠리에 동참을 하면서 7거래일 연속 올랐고 1%만 더 오르면 다시 사상 최고가를 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제 시장의 어떤 힘과 그리고 어쩌면 시장의 다소간의 변화의 가능성. 어제 이제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도 장우석 본부장이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만 네. 가치주의 조금 더 관심의 영역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참 근데 버림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나스닥이 0.39%가 오히려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기술주들은 1에서 3%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야 코로나도 조금은 피크를 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백신이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유력한 바이오 업체, 제약 업체는 다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고 트럼프 정부는 여기다가 그냥 선불을 그냥 계속 지급하고 있으니까 네. 뭔가 나오지 않겠냐는 그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언택주 위주의 성장주 위주의 나홀로 강세장에서 컨택주 그리고 기술주 위주에서 어쩌면 중간재 산업재 이런 것들 어제 캐터필러 같은 것들 많이 올랐거든요. 캐터필러? 예, 캐터필러 뭡니까? 중장비 회사잖아요. 네. 이런 거 대표적인 컨택주죠. 그래서 이런 주식 쪽으로 매기가 확산되고 있는 게 어쩌면 시장 에너지의 분출인지요. 어쩌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제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가기 위한 에너지의 어떤 소진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어제 뭐 그 어떻게 보면 가치주의 권역에서 이제 성장주의 성격이 가미되고 있는 현대차 같은 것들이 네. 15% 이상 올랐거든요. 15%요? 네, 어제 하루에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야, 이 에너지만큼은 정말 역대급이다. 이런 이제 평가들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 보면 투자자들이 대형 정보 기술주에서 가치주로 갈아타는 모습이 뚜렷했는데 네. 말씀드렸죠. 보잉, 나이키 이런 것들이 이제 5% 이상 오르면서 다우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캐터필라도 5% 넘게 올랐고요. JP모건 체이스 은행주의 대표격이죠. 1.2% 많이는 안 올랐습니다만 어쨌든 대형 은행주의 상승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S&P 500 지수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가장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게 에너지와 산업주였거든요. 근데 에너지도 2.4% 이상 오르면서 증시 랠리를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 YTD라고 그러죠. 올해 연초 대비해서 봤을 때 미국의 에너지, 뭐 셰일이라든지 전통 정유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업종지수로 보면은
36%가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거기에 굉장히 주요한 업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에너지주는 36%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산업 관련주들, 이게 뭐 이 산업재라고 통상 표현됩니다만 아까 캐터필라 같은 거 대표적인 네. 주식이죠. 5% 이상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도 이제 키 맞추기의 시도인지 아니면 장의 성격의 변화인지는 그 판단은 유보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쨌든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이런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대형 기술주들은 하락했습니다. 페이스북, 넷플릭스가 최소 2%씩 하락했고요. 아마존 0.6%, 알파벳, 구글의 모기업이죠. 0.1% 이렇게 떨어졌는데 우리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니콜라는 주식이 있어요. 네네. 니콜라는 주식이 어제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규 수주가 공공부 섹터에서 일어났고 그 신규 새로운 신규 수주가 매수세를 자극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어제 현대차 주가의 상승세에도 사실 지난 주말에 보도가 됐던 니콜라 최고 경영자의 네. 현대차 합작 제의 뭔가 같이 해보자 이런 건데 수소에 관련된 매기는 어떤 언택컨택을 떠나서 어제 미국 주시장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살아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세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나마 이제 우리가 주의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사실은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카카오 네이버 유에 언택 일방적인 장세에서 어제도 보면 현대차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는 뭐 물론 이제 전기차 관련주로 분류돼서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정유진인 SK이노베이션이라 이런 것도 많이 올랐고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만도라든지 이런 네. 것도 많이 오르고요. 그래서 어쨌든 장세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 내에서 기본적으로는 가치주의 권역 조금 싸 보이면서도 미래 성장 가치도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가치주 쪽에 매기가 집중되고 있는 게 한미 양국의 증시에 공통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전략을 또 저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한번 수정을 할까 고민을 해봐야 되겠군요. 네. 수정하자마자 말씀해 주세요. 반대로 좀 가보겠습니다. 정반 꿀이라 그래요. 네. 유동원 본부장님 꿀. 정반 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네. 정프로 반대라면 꿀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정프로 반대로만 가면 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죠. 스페이스 X. 대단합니다. 미 공군이랑 위성 발사 계약을 맺으면서 예. 일론 머스크가 또 난리 났네요. 일론 머스크가 진짜 잘 나가네요. 예. 테슬라로 뭐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는데다가 뭐 돈을 번다기보다 자기 이제 그 지분 가치가 이제 폭등을 하는 상태에서 이게 또 하나의 축이죠. 우주 가자 이건 스페이스 X 비상장 주식입니다. 여기에 이제 미 공군에서 위성 발사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히 큰 발사를 이제 나누어 받을 것 같은데 미 공군이 임무 파트너로서 스페이스X하고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 ULA라는 회사를 선정을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ULA하고 스페이스X가 2027년까지 미 네. 공군이 발사하는 총 30여 건의 어떤 위성을 네. 발사하는 걸 이제 나눠 갖게 되는데 아마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ULA가 거의 독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아성이 깨진 거고 이 ULA라는 회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항공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보잉 그리고 네. 미국의 방산 이제 특별히 항공 쪽의 방산업체 넘버원이죠. 록히드 마틴이 합작을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여기랑 같은 반열이 된다라는 거는 사실 방산 쪽에서만 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원래 방산 쪽이 이렇게 새 회사 들어오고 이런 게 되게 엄청 힘들죠. 힘들죠. 엄청 힘들죠. 네. 네. 그런데 어쨌든 기술력을 스스로 이제 민간용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스페이스X가 전체 발사의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전체 발사의 한 40% 정도를 담당할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최소한 3억 달러. 사실은 스페이스X의 이 수주가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3억 달러라는 게 우리 돈으로 한 3,500억 정도 되니까 네. 그렇지만 업계에서 최종 계약 규모로 쭉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이게 4조 7,500억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스페이스X의 어떤 향후의 어떤 진짜 이거는 그냥 뭐 일론 머스크의 미래를 제시하는 어떤 상징적인 기업이 아니라
돈을 벌어내는 기업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관심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일론 머스크 이런 우주 산업에 대해서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온 CEO가 한 명 더 있거든요. 제프 베조스. 예. 예. 블루 오리진이죠. 예. 얼마 전 지난주죠. 이제 제프 베조스가 자기가 갖고 있는 아마존 주식 상당 부분을 처분한다라는 공시를 했거든요. 네. 그것도 사실은 이 블루 오리진에 대해서 내가 더 투자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제프 베조스와 일론 머스크 사실 행태는 굉장히 좀 많이 달라요. 예. 그리고 일론 머스크만 하더라도 사실 캐나다 출신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이민으로 온 사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프 베조스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 토종이고요. 그리고 이 제프 베조스는 사실 네. 월가 출신입니다. 네, 월가 출신이고 어쨌든 좀 성장 배경도 다르고 개인의 취향도 굉장히 다른 최고 경영자들인데 이제 우주 산업을 놓고 경쟁하게 돼 있다면 그래서 어쩌면 사실 이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싸냐 비싸냐를 논하는 분들은 미래를 보고 이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해서 전략적인 포지셔닝을 조금 해놓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큰 돈을 벌 수 없는데 이게 제프 베조스라든지 사실 미래를 보는 시각이 우리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들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아 10년 전, 20년 전에 전기차 시도했고 20년 전에 온라인 그 마켓에 대해서 선구자적으로 먼저 치고 들어간 사람들이니까 그냥 자기 취미로 우리가 좀 환상을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아, 이 사람들은 너무 돈이 많으니까 그냥 자기 취향일 거야. 아. 미국 비즈니스맨은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지 네. 자기 회사가 아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사업으로 생각하지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의 해안보다는 이 두 사람의 해안이 맞다면 네. 그리고 유력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비즈니스 여기에 비상장이니까 투자할 수 없다면 연관된 비즈니스 쪽에 일단 투자를 좀 해놓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일론 머스크 자서전을 읽어보시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연말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크리스마스 때 와이프한테 선물을 살까 말까 할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때도 테슬라 도산설이 있었고요. 네. 그런데 스페이스X한테 그날 12월 아마 20일 어간에 크리스마스를 바로 앞둔 시점에 나사가 스페이스X한테 수주를 줍니다. 2008년? 예, 네. 금융위기 때. 네. 그래서 그 수주 계약을 가지고 테슬라 주주들에게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설득을 해서 테슬라를 살려가지고 네, 지금의 네, 테슬라를 네.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공군이 이제 스페이스X에다 주문을 주는 거죠. 네. 미국이란 나라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나사 또 미 공군 이런 데서 민간 영역에 이렇게 큰 기회를 주면서 같이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X의 약진은 한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 신기원을 쓰는 어떤 그런 기록이라는 측면에서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되고 네. 우리도 최근에 우주항공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국내 기업들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또 나랏돈이 또 좋죠. 예.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은 나랏돈 받으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드디어 이제 아시아나 어떻게든 좀 끝을 내고 싶은 모양이군요. 네, 이 뉴스가 스페이스X 네. 얘기를 하면서 아시아나 얘기를 하니까 참 대별이 됩니다. 네. 네. 문제는 뭐냐. 네. 현대산업개발이죠. HDC가 산다 그랬다가 이건 야, 이게 산다. 거의 2천 몇백 원입니까? 이 계약금을 몰치당하더라도 네. 안 사는 게 왜냐하면 안 산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요. HDC. 네, 네. 산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져요. 이건 이제 주주들은 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만납니다. HDC 산업개발의 정명규 회장하고 금호측이 이제 만나는데 이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네. 금호산업 입장에서는 진짜 저 정명구 회장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네. 저게 그냥 명분 쌓기인지 아니면 하고는 싶은데 주저하고 있는 건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만나게 돼 있는데 HDC 쪽에서는 뭐냐면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실사하자. 다시 니네 상황을 봐야 되겠다. 이런 거고 야, 다 했잖아. 계약서 다 썼잖아. 근데 뭘 다시 봐. 이게 이제 맞부딪혀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만남에서 최종적으로 내가 살게요.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시간을 좀 더 벌어보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난 밤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지수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보잉 많이 올랐고요. 또 미국의 항공사들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 미국의 공항을 전수조사해 보니까 공항 이용객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 미국은 아시겠지만 차로 이동하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로컬에서도 비행기를 많이 타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몽규 회장은 아, 하필이 왜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지? 만나러 가는데? 사버려 이거? 근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미국의 증시 격언에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00만 장자가 되는 아주 좋은 길이 있다는 얘기 드렸죠. 일단 천만 불을 번다. 네. 네? 억만 장자가 된다. 그 다음에 항공주의 주요 주주가 된다. 그럼 100만 장자가 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재미가 없다는 거죠. 성장산업이 아니라는 네. 거죠. 네, 항공산업이라는 게. 물론 다른 의미의 우주항공산업은 좀 다르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글쎄요. 정몽규 회장 입장에서는 주주의 바램을 잘 고려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우리 항공산업을 위해서라면 또 잘 M&A가 돼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딜레마가 있는 그런 딜이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우주를 간다고 그러니까 대별이 되네요. 어쨌든 네.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3 마무리하도록 하고요.